안녕하세요, 써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유튜브 비디오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저는 올해 그 2017년 첫 번째 비디오를 피파 방송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 피파를 오랫동안 해왔었고요. 예전에 이제 구엔진 때는 전설 A까지도 갔었고, 전국 500등 안에도 들었던 적이 있었고, 꽤 잘했던 축에 속했습니다. 뭐 솔직히. 근데 지금 그 제가 다시 피파를 시작을 하는데 사실 한번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엔진에서 신엔진으로 넘어오면서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었던 모든 트릭들, 뭐 코너킥에서 골 넣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칩샷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페라든지 그런 게더 이상 먹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엔진으로 넘어오면서 전설 가는 거조차도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느 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갖고 있었던 한 200억 가까이 되는 스케캐미를 다 강화로 터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 아이디를 지워 버렸고요. 그래서 좀 보시면은 예전 아이디에 있는 스쿼드는 지금 선수단 가치가 0원이고요. 현재는 19억 정도 되는데, 이걸로 해서 제가 은별 C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피파 전설 찍기 도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제 방송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선수를 고르는 거를 여러분, 시청자분들에게 댓글에 많이 의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스쿼드를 보면요. 지금 스케케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433이고요. 스트라이커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크레스포인데,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크레스포 말고 뭐, 비에리를 추천한다면 비에리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많이 의존을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제 스케 있는 제 이제 스쿼드에 있는 선수들을 하나하나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이제 부폰이 있는데 부폰은 다 좋아요.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잉글랜드 케미로 해가지고 하트를 썼었는데 와 스케 부폰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하트는 정말 잽이 안 되는 그런 너무 좋은 선수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롱스로우가 없다는 거. 그래서 멀리 있는 선수에게 쏘를 잘 못하는데요. 근데 크게 뭐 불편한 점은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백에 이바노비치가 있는데 이바노비치는 그 라이트백에 비해서 굉장히 키가 크죠. 18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딩할 때 있어서 이점이 있는데 그리고 뭐 속력이나 가속력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스케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체를 해야 될것 같고요. 최진철 같은 경우에는 좋은 평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은 아무래도 계속 쓰다 보니까 몸빵에 있어서도 좀 많이 밀리고 그리고 좀 둔합니다. 그래서 공을 뺏고도 바로 다시 공격수한테 뺏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피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원래 선수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써봤는데 속력도 괜찮고 태클도 괜찮고 키도 괜찮고 너무나 만족하고 있는 선수고요. 김태형은 잘 모르겠어요. 빠르기는 하는데 좀 가속력이 느려서인지 모르겠지만 좀그 스피드 있는 선수들을 따라잡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뒤처지는 걸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수치보다도 더 한참 더 느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고 비에이라는 좋은 선수죠. 하지만은 스케일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것 같고 하지만은 꽤 좋은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상철은 그냥 무난무난해요.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 있구나. 존재하고 있구나. 간혹 골 넣고, 간혹 커팅 해주고, 간혹 뭐, 패스 찔러주고. 근데 기막힌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제가 파는 그런 선수고요. 라우드로프는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한창 했을 때는 후이 코스타를 썼었어요. 근데 후이 코스타보다 더 좋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하지만은,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하게 성능을 재성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케르가 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제가 왼발로 가마차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왼발 공격수인 수케르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번뜩거리는 장면을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약간 애물단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크게 나쁘진 않지만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K는 제가 쓰면서 사실 이제 동별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동별 쪽에서는 이제 선수들 케인을 쓰면서 와 이렇게 좋은 선수가 있었나 하면서 와 스케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서서히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꽤 좋은 선수임에 틀림없고요. 이번에 그리고 몸무게 변화가 있었는데 다른 시즌 케인 같은 경우는 80kg대로 늘었는데 지금 이 케인은 65kg입니다. 그래서 너무 좀 몸싸움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데니스 로, 우리 팀의 에이스입니다. 정말 좋은 선수고요. 몸빵도 은근히 되고 스피드 굉장히 빠르고요. 가속력 붙었을 때는 무섭게 침투를 하고요.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차의 정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감차로 골을 많이 넣고 그리고 보통 슛, DD 슛이나 그냥 D 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하는데 한 가지 단점은 키가 좀 작아서 헤딩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점. 그래도 헤딩도 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으로 해서 제가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별을 만났네요. 동별 C, 동별 A하고 저는 이제 동별 C니까 만만한 상대를 만났네요. 기쁩니다. 자, 페르난도 토레스가 톱 카드로 나왔고요. 그러면은 케인 대신에 토레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스는 어떤가요? 토레스 괜찮을 것 같은데. 토레스는 항상 좀 미스테리한 선수였던 것 같아요. 키도 어느 정도 되고 잘생겼고 빠른데 그리고 분명히 피네스까지 있는데 골을 잘 못 넣어요. 오늘 제가 공구 토레스 사용했을 때부터 항상 느꼈던 점이에요. 왜 그럴까 토레스는? 왜 발이 장애이니까? 근데 뭐 모르죠. 골 정확성만 좀 괜찮았으면 한 5억, 8억 정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듭니다. 자, 한번 해보자. 우와, 지금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안 좋은 컴퓨터로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네. 도저히 안 되겠네. 많이 끊깁니다. 많이 끊기네요. 컴퓨터를 바꿔서 다음부터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차 시도 실패했죠. 자, 갑니다. 와. 자, 동별한테 질 것 같습니다. 동장한테 질 것 같습니다. 동장. 자, 제가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었던 로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바로 뺏겼네. 저는 참 피파하면서 많이 즐거워하죠. 이걸 왜 내가 끊었다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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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토레스, 아까 너 욕했지만은 그래도 좋아하는 거 알지? 자식. 자, 라우드롭 수케. 야, 이 수케리가 이런 점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무튼 동장치고는 잘하네요. 그래도 결국엔 제가 이기겠죠?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직 금별이었습니다. 아야! 아,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나이를 든 게 아닌가, 뇌도 같이 늙은 게 아닌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은 간혹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닌가 싶지만, 뇌가 내 손가락이 뇌와 함께 퇴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엔진 탓을 하고 싶지만 그러면 그게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로! 그렇지! 아! 그렇지! 라우드롭! 라우드롭 좋습. 패스 빼고는 다 좋습니다. 아이씨! 진짜! 자, 이게 제 원래 실력이 아니에요. 제가 방송을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이 긴장하네요. 제가 네. 조금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무슨 개망신이에게. 저는 피파 방송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피저씨의 금장도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어느정도 실력이 되니까 은장까지는 왔겠죠? 그죠? 오케이. 자, 최진철. 제가 그렇게 욕했던 최진철 커팅 잘했습니다. 자! 유상철! 아, 이거 보세요. 유상철이 이렇다니까요. 유상철이 토레스! 아, 야, 진짜 토레스도 참.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맞잖아요. 골을 못 넣어, 골을. 어? 슛은 참 많이 하거든요. 유효슛 정말 많이 하고, 항상 보면은 유효슛은 토레스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회도 참 많이 만드는데 골을 못 만듭니다. 장애인이요, 장애인. 슈케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아씨, 웬 뭐? 한 골은 넣어야 될 텐데, 그죠?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네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막 플레이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 아! 이야,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진짜 많이 끊긴다, 근데. 갑자기 제 플레이를 보고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런 분이셨구나. 아, 잘하시는구나. 네, 운빨이었구나 라는 걸 갑자기 느끼는 것 같아요. 이분께서 팍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해봐. 그래 그렇지. 로드립.
로! 그렇지! 어! 예! 아! 좀 굶뜹니다. 나우졸프가 많이 굶떠요. 묵직한데 굶뜹니다. 그래요. 자, 1분 남았죠? 1분 동안 한번 골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야겠네요. 자, 역시 로가 돌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야야야야야야 옵사이드네요. 아 참 좋습니다. 아무튼 이번 건 졌네요. 일단 제 실력은 이 정도고요. 평상시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봐주셨으면